하고 나서는 이제 쌤 도움을 받을 걸 공부를 해야지. 자, 양의 실수 x에 대해서 fx는 로그 x일 때 새 실수 이거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 그럼 등차 중앙이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인 건거 아니야? 그러니까 되죠? 자, 그러면은 로그한테 집어넣을게. 로그 x자리 이거 넣는 거 아니야? 3의 t제곱 플러스 3. 여긴 3 집어넣어 주니까 로그 3. 그럼 여기는 12 집어넣어 주니까 뭐 로그 12 이렇게 쓸수 있겠다, 그지? 자, 그럼 이 식을 이제 내가 풀어야 되는 건데, 자, 2라는 거를 여기가 올립시다. 그럼 로그 3의 t 플러스 3의 전체 제곱이 됐을 거고, 얘는 로그 몇이 되는 거야, 그냥? 이 로그 3 더하기 로그 12는 몇이 되노? 미친, 진짜 니. 그러면 3의 t 플러스 3의 완전 제곱이 36이 되는 얘기 아니야? 그럼 전개시키고. 전개시킬 필요도 없다. 제곱이 36이 나온다는 거는 이 값은 이제 무조건 양수란 말이에요. 그럼 3의 t 제곱 플러스 3이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제곱해서 36 나오려면? 6이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야? 진수니까 무조건 양수란 보장이 있잖아. 마이너스 3 안 된단 말이야. 그럼 3의 t 제곱이 몇이란 얘기지? 3이다. t가 몇이 돼야 되는 건 거야? 1이다. 이제 바로 풀리는 거다, 그죠? 자, 이거 못 풀면 안 됩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 표에서 모든 가로줄과 세로줄이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루도록 빈칸을 채울 때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 값은 몇입니까? 이거를 지금 대표 문제를 봤는데도 모르겠다는 얘기인 건 거지? 알았어. 자, 일단은 여기 등차 수열이라 했으니까 여기 이 줄의 공차를 먼저 구해보자. 얘 지금 1, 2, 3, 4, 5 다섯 칸 차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7에서 1을 빼면은 이게 5D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D가 몇이란 얘기야? 마이너스 8이다. 그럼 D가 몇이란 얘기지? 마이너스 5분의 8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숫자는 일단 등차 중앙으로도 사실 구해지거든요. 얘는 이거 두개 더한 거에 두 배가 있어야 되는 건 거죠. 아니, 2분의 1배가 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몇이 있는 거야? 3이 있을 거고, 얘도 그냥 등차 중앙으로 풀겠습니다. 구할 필요 없었다, 야. 이거 두개 더해가지고, 여기 등차 중앙 내주면 마이너스 5. 그럼 이거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내가. 아, 4D인데, 4D. 그래, 어쨌든 간에 이게 마이너스 2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할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A를 찾아야 되는 건데, 자, 요거는 지금 등차수인데 요거 3 바로 구해지는 거잖아. 얘는 4잖아. 왜냐면 공차가 지금 요렇게 되는 거니까. 5, 6 이렇게 쓸수 있을 거고, 여기는 21 이용해서 요거의 수열도 좀 볼게요. 자, 6이랑 21이니까 등차 중앙 쓰면, 아, 여긴 안 나오네. 얘는 그냥 D만 먼저 구할게. 21에서 6을 빼주면은 1, 2, 3, 4, 5, 6. 지금 얘가 A6이 되는 거니까 이게 5D가 될 겁니다. 5D. 이거 빼주면 얼만 거지? 마이너스 15가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럼 플러스 15인데 헛소리 하고 있지? 그러면 D가 몇인 건 거야? 3이다, 그죠?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고 싶으면은 3을 두번 더한 거니까 얘는 12가 됐을 것이고, 여기 3 대주면 여기 15가 됐겠다, 그죠? 그럼 끝난 거야. 마이너스 3이랑 12 이용해서 A 구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지? 마이너스 5랑 15 이용해서 공차 구해가지고 A랑 B 구해주면 됩니다. 다음에 36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줄과 세로줄에 있는 세수가 각각 등차 수열을 이룰 때 A-C, B-E의 값은? 자, 이것도 요거랑 요게 지금 등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 거고.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이 B 더하기 F가 요거랑 요거, 이게 등차 중앙이 되는 거니까. B 더하기 F가 얘의 두 배인 몇이 나오는 거야? 62가 나오겠네. 그 다음에 여기도 구할 수 있습니다. E 더하기 F는 얘의 두배 몇이 나오는 거야? 그치, 46이 나왔을 것이고. 지금 나한테 B에서 1을 빼랬죠. 그럼 이거는 바로 구해졌어. 왜냐면 여기서 바로 빼면 F 날라가거든요. 그럼 B-E는 62-46이 돼서 계산하면 몇이지? 뭔 8이야? 16이지? 16이 되는 건 거고. 그럼 얘는 16입니다. 그 다음에 A-C를 구하라고 했네. 자, 일단은 A랑 C는 여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19 더하기
이가 일단 몇인 거야? 20 이렇게 됐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19 더하기 B가 뭔 거야? 2A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서 A-C 구하랬으니까 여기서 이걸 좀 빼볼게요. 그럼 빼면 19 날아갈 거고 B-E가 2에 A-C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근데 B-1을 내가 16이란 걸 알기 때문에 요거는 이게 16이니까 A-C는 몇이 되는 건 거예요? 8이 될 거라는 건 거지. 여기 8이고 여기 16이 되게 쓸 수 있겠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등차중앙 충분히 이용하면 얼마든지 풀 수 있어요. 자, 48번. 자, 등차수열 AKAN에 대해서 A3, A6, A9 저거는 바로 등차중앙 써야 됩니다. A3, A6, A9면은 딱 세 칸씩 차이 나는 건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세 개 더하면 그냥 3A6이 돼요. 그게 21이라는 거고 A6이 몇이 되는 건 거야? 그렇지. 자, 그다음에 얘도 등차중앙 있는지 보자. 여기 14랑 4니까 등차중앙 몇이게? 14랑 4의 등차중앙 몇이죠? 두 개 더해서 그냥 2 나누면 되잖아. 몇인데? 8, 9. A9다. A가 A9. 여기까지 됐나? 그럼 여기 A9가 몇 개나 있는 거냐면 4. 4, 5, 6, 7, 8, 9, 10, 11, 12, 13, 14. 그러니까 정중앙에 있는 이 9라는 숫자가 되는 건 거라고. 그럼 이렇게 더해도 A9고 이렇게 더해도 A9고 이렇게 더해도 A9고 이렇게 더해도 A9고 이렇게 더해도 A9인 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A9 1, 2, 3, 4, 5, 6, 7, 8, 9, 10, 11 총 11개. 이게 11개의 항이잖아요. 그럼 11A9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이 14에서 4 빼가지고 1 더해서 개수 구할 수 있잖니? 이해가 나? 그럼 등차중앙 써서 11 곱하기 A9가 176이 된다. 그럼 여기서 A9는 몇이 나오는 건 거야? 그치, 16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으셔야 되고. 자, 빼면은 3D 나올 겁니다. 3D가 몇이 되는 거예요? 16에서 7 빼면 9다. 그럼 공차가 몇인 거야? 3이다라는 것까지 구해지겠네. 그럼 AK가 40이라고 했는데, 요거 조금 이용해 봅시다. AK라는 거는, 지금 9, 첫 번째 항으로부터 그냥 첫 1만 항 구할게. 자, AN은 공차 3이니까 몇 N? 그치, 그럼 6 집어넣었을 때 7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6 집어넣으면 18 되거든요. 여기 7 나오려면 마이너스 몇이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건 거잖아. 그럼 이게 이제 40되게 하는 N값 구할 수 있겠지. 다시 해보시고 53번. 자, 두 등차수의 AN, BN에 대하여 A1, B1은 20이고 이것도 완전히 등차 중앙을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10까지 합이 되네. A5, B5라서 안 되겠네. 자, 일단은 여기서 A10 더하기 B10이 구해져요. 잘 봐. 요거는 등차수리고 얘도 등차수리라고 했잖아. 그럼 이걸 내가 합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몇 개도 하고 있는 거야? 시그마가? 이거 한 몇 개 더 하고 있는 거지? 1부터 10까지 넣으면은? 그러니까 몇 개 더 하고 있는 거야, 몇 개? 여기 1 넣고 2 넣고 해가지고 더 해가는 거야, 얘가? 10개? 10개잖아, 10개. 그러면 10개 더 할 거고 등차 수열의 합공식이 첫 번째 항이랑 맨 마지막 항 더 해가지고 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일단 뭐 시그마를 아직 뭐 안 풀었으니까 모르겠지만 요 기본적인 개념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1 넣고 2 넣고 3 넣고 10 넣고 해가지고 다 더하는 거잖아. 시그마 자체가. 네. 그럼 얘도 몇 개 항 더하는 건데? 10개. 그래, B 이렇게 가서 맨 마지막에 B10까지 집어넣는 거니까. 그럼 합 이거 어떻게 쓸 수 있노 얘도? B1 플러스 B10. 그렇지. 이게 425라는 건데 이거 통분 다 돼 있고 2분의 10은 다 5로 그냥 쓸게요. 5라고 쓰면은 여기에 A1 플러스 B1이랑 그다음에 A10 플러스 B10이 더해져가지고 이 425가 나온다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럼 A1 플러스 B1이 몇이라고 적혀져 있었노? 20. 20이지. 이거 5 좀 나눌게요. 5, 8, 45, 25. 그럼 20 더하기 A10 더하기 B10이 85가 되는 거니까 A10 더하기 B10은 몇이 되는 거야? 뭐라 너 더하기다. 65. 정신 차려고 계산해야 돼. 자, 그럼 등차수열이니까
등차수열이랑 등차수열 더해봐야 n에 대한 1차식 나오겠죠? 이해가? 그럼 이거를 그냥 하나의 수열로 그냥 생각을 하자. 이걸 cn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a1 플러스 b1은 c1이 20이라는 거고, 이것도 등차수열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갔어? 그럼 c1이 20이고, 이건 65라는 게 c 몇이 65라는 거야? an 플러스 bn을 내가 cn이라는 수열로 둔 거야. 그치? c 10이 65다. 그럼 등차수열의 공차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9d가 얘 공차를 d라고 할게. 몇이 되는 거야? 옳지. 그럼 d가 몇이 된 거지? 5가 된 거고, 나한테 a5 더하기 b5를 구하라는 거는 c 뭐를 구하라는 거야? 5를 구하라는 거니까 20 플러스 4 곱하기 d. d가 아까 5가 나왔으니까 5 집어넣어서 계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저 꺼버리자. 고마워.